부처님은 끝없는 큰 급해 거부받아야 중생을 유하기 때문에 보리를 구하사 가지가지 신통으로 일체 중생을 다 일체를 교화하시니 그 도리를 누가 알았습니까? 명칭광 천왕이 마지막 그 명칭광선 정진 천왕이죠. 명칭광선 정진 천왕이 이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색구경 천상의 열 천왕은 부처님의 찬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락 법광명당 천왕이 나오죠. 그 앞에 또 나오는 천왕이 있죠. 어디 나오는가 아시겠어요? 33페이지 강과천왕이죠? 33페이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가짜가 여는 없죠. 애락 법광명당 천왕이라고 나왔죠. 강과천왕의 대표자, 제일 우두머리.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이제 이분이 또 끝나면 또 그가 앞에 천왕으로 자꾸 나가요. 순서가 딱딱 있어요. 서열이. 다시 다음 가해락 강과천왕이죠. 가해락 법광명당 천왕은 일체 중생을 중생의 근기를 널리 관찰하여 설법을 하여 의심을 끊어주는 해탈문을 얻고 정장엄왕 정장엄 해천왕 아까 나왔던 그 천왕들은 이제 해탈문 해탈법문 얻은 것을 말합니다. 억념을 따라서 억념이라서는 생각하여 기억하는 거죠. 부처님을 염불하는 것이 다 억념이라요. 그래서 하여금 부처님을 보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최승의 광명천왕은 법성이 평등하여 의지한 바가 없는 그렇게 의지한 바가 없이 몸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자재지혜당 천왕은 일체 세간법을 잘 알아서 일념 가운데 생각하고 말할 수도 없는 장엄의 바다 해탈문을 장엄의 바다를 알립하는 그 해탈문을 얻고 낙적정 천왕은 한 털구멍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부처님 세계의 걸림이 없는 해탈문을 얻고 보지한 천왕은 보문에 들어가서 관세모살 보문품 여러 가지 보문처럼 여러 가지 부문에 샅샅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법계를 관찰하는 우주법계를 법계 진리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낙선의 천왕은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일체 중생을 위하여 가지가지로 출연을 해서 한없는 겁에 항상 앞에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고 하야토를 달았네. 가지가지로 무변겁에 출연하여 그렇게 보았구만요. 관암스님은 가지가지로 출연하여 무변겁에 항상 전전한다 그렇게 봐도 되고 무변겁 동안에 가지가지로 출연하여 항상 현전하는 무변겁을 밑으로 보나 위로 보나 비슷하죠. 의미는 그 다음에 선종 해광명 천왕은 일체 세간 경계를 관찰하여 부사의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무구적정광 천왕은 일체 중생의 출료법을 보여주는 출료란 말은 해탈입니다. 출리하는 가장 요긴한 법, 벗어나는 고뇌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속박을 벗어나는 요긴한 법이죠. 출료법이요. 출료법을 보여준단 말이죠. 일체 중생에게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고 광대 청정광 천왕은 일체 응화중생을 관찰하여
응화라는 것은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 교화를 받을 사람한테 법이 통하지요. 무식한 귀신은 진언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귀신도 무식하면은 원만히 반념 해봤자 안 통해요. 그것도 유식한 귀신이라야 원만히 반념이 통하지. 그런 사람들이 응화중생이요, 교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그런 중생을 관찰하여 하여금 불법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으니라. 열 분이 나와있죠. 강과천왕인가. 그때 이제 가장 대표자 가해락법 광명당 천왕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입어서 일체 소광천과 무량광천과 강과천을 새 하늘을 대표적으로 말하네요. 관찰하고서 개송을 말하듯 찬송합니다. 재불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며, 그건 자기의 깨달음이요. 가해락법 광명천왕의 그 자기 깨달은 경지를 여기서는 자기 이름은 생략하지요. 일체 중생이 등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그 마음으로 하여금 친해를 내게 하여. 부처님이 그렇게 했지요. 부처님의 경계가 광대한 의락이 다함이 없도다. 그런 도리를 아는 것이 바로 가해락 법광명당 천왕의 그런 아는 바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천왕은 이제 엄해천왕이 나오죠. 엄해천왕은 정장엄해 천왕, 정장엄해 정장엄해 천왕의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중생이 법을 받을 수 있으면 부처님의 유실력이 저 중생들을 개도와서 잘 지도를 해서 그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이 앞에 나타남을 보게 하시니, 정장엄해 천왕이, 엄해가 그냥 줄여서 그렇게 되었죠. 엄해 천왕이 그와 같이 봅니다. 일체 법성은 의지한 바가 없으니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난 것도 또한 법성과 같단 말이죠. 의지한 것이 없죠. 지구가 의지한 것이 없듯이 허공도 의지함이 없죠. 못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죠. 어린애가 부모한테 의지하려고 하죠. 어릴 적에는 의지한 것이 당연하지만 커서도 성년이 되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또 부모한테 의지한 사람들이 있죠. 일체 법성은 의지한 바 없어요. 마음 약해서 의지하는 거죠. 마음 약해서 뭐 못했다고 그 무슨 노래처럼 마음 약하니까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난 것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널리 온갖 세계에서 의지한 곳이 없으니 그러한 도리를 승지천왕인 등이 관찰합니다. 승지천왕은 최승해 광명천왕을 승지천왕이라고 했죠. 이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쭉쭉 그냥 막 읽어버려도 되겠지요.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보세요.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한 말을 따라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두 다 나타내시니 각각 차별한 것이 불가사의함이라, 이것은 지당왕의 해탈 바다입니다. 해탈 문입니다 해도 되고 해탈 바다라고 했죠. 과거에 있는 바 모든 국토를 한 터럭 가운데 다 치어나시니, 부처님은 터럭 하나에 수많은 과거 억만급 전의 모든 세계들을 다 이 속에 다 보여요. 현미경보다 더 큰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것은 바로 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이라, 애락적정 천왕이 그 도리를 능히 선설합니다. 일체 법문의 끝없는 바다여, 그 법문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모두가 이 한 법 도장의 가운데 도량의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그와 같은 법성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니 그 도리는 지안이라는 천왕이 능히 이 방편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혔습니다. 시방에 있는 바 모든 국토가 다 그 가운데
있어서 국토에, 그러니까 지방은 모든 국토에 부처님이 다 그 국토 가운데 있어서 설법을 하시니 부처님은 몸은 가는 것도 없고 또한 오는 것도 없다. 달처럼 달이 강에 비쳐도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듯이 그 도리를 애락해선 천왕이 깨달은 경계입니다. 부처님은 세간법을 보시기를 빛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보시사 빛과 그림자는 있는 것 같지만 실물은 아니죠. 실체가 없는 거죠. 허망하죠. 칼로 물베기보다 더하지. 칼로 빛을 베거나 그림자 베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인욕이 제대로 되겠죠. 자기 몸을 베어도 칼로 빛과 그림자 베는 것처럼 된다면 인욕이 제대로 되겠죠. 인욕행을 닦으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집인품에 보면 그런 건 나와요. 저 밑에 보면 열의 저 밑에 저 등각보살의 경기에 보면 집인품이 나와요. 열 가지 그 집인품. 집인품이 다 그런 건 나와요. 그림자와 같고 뭐 메아리 같고 뭐 빛 같고 뭐 꼭두각시 같고 그런 것을 열 가지로 잘 아는 그것을 칩인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인욕도 잘하고 법인을 제대로 잘 아는 거라요. 그렇게 하려고 관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죠. 능엄경에 보면은 올광동자는 물관을 했죠. 수관. 올광동자는 수관을 했어요. 수관.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올광동자라는 그 스님은 공부를 할 때 수관을 했어요. 수관. 물을 관했어요. 16관에 이런 것도 나오죠. 수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참 해가지고 공부가 좀 되었는데 그분이 방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자기 몸이 물되어버려요. 물관을 하니까 자기 육체도 물되어요. 그래서 자기 상자들이 그 자기 스님이 공부하는 방을 보니까 자기 스님은 없고 물이 가득 찼거든. 그래서 돌멩이를 갖다 개화장 돌멩이를 갖다 던져보니까 물소리가 나요. 출렁하니 풍덩하니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옳다 됐다 하고 그 어린애 동자 이제 두 주먹 쥐고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방에 물 있는 것이 신기하던 비도 안 왔었는데 비가 오더라도 뭐 방 안에 천장에 물 새면 물이 찰까 찰 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올광동자 그 스님이 나중에 출정해서 보니까 배가 아파. 뱃속이 그냥 아파. 왜냐하면 그 속에가 돌멩이가 들어가 있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공부가 잘못되었는가 말이지.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병고를 다 초월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아픈가 하고 말이야.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뱃속에다가 뭐 돌멩이 같은 게 들어가 놓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자가 놓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것이 저 방 안에 보니까 방 안에 물이 가득 차고 스님은 안 계셔서 물 것이 저 있거든 돌을 던져봤다고 말해. 그러니까 얘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말해. 다시 이제 수관에 또 들 거니까 그 물 속에 문 열고 방에 들어와서 그 돌멩이 다 주워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에 딱 드니까 수관을 하니까 자기 몸도 물되거든. 물이 딱 드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어린애가 와서 이제 그 돌 던진 애가 돌을 다 주워냈어. 주워내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정해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통증이 없는 거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공부가 더 커지니까 자기 몸뿐 아니라 모든 이 세계 향수에 큰 바다와 같이 우주 세계가 다 불러드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가라한 도를 이루고 보살도를 이루어서 원통을 얻었잖아요. 이분은 수대 관찰이죠. 무루 수대로 원통을 얻은 거죠.
지수화풍 공전식 다 25원통이 다 그 공부하는 대로 원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대를 관찰해서 원통을 얻기도 하고 지수화풍 공전식 또는 색성 향미 촉법 안위 비설신이 그러니까 육근 육진 7대 18개 뭐예요 저 60까지 그렇게 해서 25원통이 나옵니다. 등암경에 그와 같이 우리가 이게 관을 할 때도 이 세상은 전부 다 세상의 온갖 물질계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빛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걸로 관찰해 보면 다 빛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 그런 초능력의 마음의 그 신비력이 거기서 나타나요. 이런 종이다가 딱 찍어가지고 수표를 만들면 글자 적는 대로 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고 종이 한 장에 다 되죠. 원래 돈이랑 또 종이다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조폐창에서 인쇄해가지고 말이죠. 천 원짜리로 재수 없게 천 원짜리로 조폐가 되어놓으면 가치가 천 원짜리 뿐이고 만 원짜리로 조폐해놓으면 항상 만 원짜리네. 원래 종이는 비슷한 상계거든. 거기서 거갈만 하는데 한국 돈은 좀 크지요. 달러 돈은 조그만하고 종이 지질도 좋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만들기에 빼였거든. 그와 같이 세상법도 빛과 같은 걸로 관찰하고 그림자와 같은 걸로 관찰하면은 종이도 만들면 돈이듯이 수표듯이 그와 같이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가능한 것이 한 거라요. 그게 이제 초능력이 거기에서 소위 묘한 그 힘이 묘력이 발현돼요. 그건 가그 세계에서 그래요. 정신 세계. 그러니까 기압수를 많이 떠는 사람은 기압수를 떠놓고 땅바닥에 있을 때 추력이 배후에 가도 배가 터지지를 않거든. 총을 쏴도 괜찮은데 기압수를 앉는 상태에서 총을 쏘거나 추력이 배후에 가면은 터져서 죽어버려요. 기압수를 넣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 기압수도 상당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아이고, 내가 다 죽겠구나 하고 약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벌써 의지력이 용기가 벌써 사람은 정신 기가 있잖아요. 정과 신과 기 벌써 기가 벌써 약해버리면 벌써 많이 죽고들한 거예요. 이런 병이 본래 없다. 설령 아프고 병이 되게 유중하더라도 본래 없는 거다 말이에요. 기가 살아있으면 오래 살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묘한 힘도 혹하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보통 사람은 못하지만 저 매우 깊은 깊고 깊은 그런 치모한 그 진리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모든 법성은 항상 고요한 것을 적연한 것을 말씀하시니 법성은 본래가 적연하죠. 주역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역은 무사야며 무위하야 적연무동이라가 가미수통 천하지구라. 공자도 그 진리를 아신 분이라. 역은 무사야며 무위하야 여기서 적연부동이라고 나오죠. 적연하여 부동하다가 가미수통 천하지 봅니다. 주역의 공자의 말입니다. 주역 교사의 공자의 말이요. 역이라는 것은
주역을 가르치지만은 원래 여기 자리가 뭔 자리겠어요? 불교에서 말한 진여 자리요. 진여가 바로 여기로, 여기로 봐도 돼요. 여건 불변 수연하거든. 수연하는 것이 여기지 뭐요. 여기라서 자꾸 수시 변역을 하거든. 변역하면서도 그 자리는 그대로 있거든.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은 본래가 불변하뇨. 변치 않는 거. 그러면서도 인연을 따르지 않아요. 진여가 그렇죠. 말만 다르지 불변 수연이 바로 진여입니다. 진리의 자리는 불변과 수연. 불변은 체가 되고 이건 용이 되거든. 수연이라고 한 말이나 여기라는 말이나 같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라고 했으니까 주역. 주역이라 할 때는 천지, 하늘과 땅, 해와 달, 음양. 그렇게만 해석하니까 그 깊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불교식으로 보면은 바로 불변수연, 진리가 바로 여기라. 진리라서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고정불변이 아니라 고정불변하면서도 자꾸 변역하거든. 변역하는 것이 여기라. 변역하는 그 불변수연 진여짜리는 생각도 없고 하는 것이 없어.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고요하여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했듯이 적연이라. 법성은 항상 적연한 거예요. 법성이 바로 여기서는 여기죠. 역을 여기 말로 바꾸면 법성이요. 법성이 바로 진여 아니요? 진여를 법성이라고도 하거든. 여기는 절대적인 불변을 말한 거죠. 불변이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저기 부동이 불변 아니요? 그렇다 감이 수통 천하지구라. 그것이 감응하면 감동을 하면 온 천하 일에 드디어 통한다. 일곱자요. 온 천하의 사사건건 두두물물 어디에나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그게 다 어디든 다 통하는 거예요. 허공같이. 그게 수연작용하니. 그게 이제 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자리가 어느 때는 중생도 되고 어느 때는 부처도 되고 어느 때는 지옥에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축생에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기도 되고 어느 때는 인간도 되고 어느 때는 하늘 사람도 되고 어느 때는 그야말로 좀 가장 위대한 만물의 영장도 되고 사람 된 것이 더 좋아요. 지옥으로 좋은 자리요. 사람 돼가지고 사람 때 놓치면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천생 만생을 두고도 구회를 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람이 가장 좋다는 거죠. 천상에 가면은 좋기야 좋지만 천상에서는 쾌락만 받다가 복진 타락이 되거든. 천상에 가면은 공부할 생각이 안 나잖아요. 보통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공부 잘할 것 같지만 또 환경이 좋아도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참 만 명 가운데 10만 명, 100만 명 가운데 가장 특수한 그러한 그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 된다 해도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5천 명도 못 되죠? 5천만 중에 5천 명 고사하고 500명도 못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500명도 못 돼. 대한민국 국민 다 통틀어 놓고 이 공부한 사람이 500명도 잘 못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 적은 숫자요. 어려운 공부겠어요. 그 도리를 선종사유 천왕이 능히 이것을 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경계를 잘 알아서 아르사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서 법의 비를 퍼부어서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등익이라는 법성계처럼 중생들에게 알맞는 가뭄의 피를 주듯이 중생들의 그 메마른 중생들의 그 근기에다가 법을 퍼부어준단 말이죠.
위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출료문을 열어주시니 고생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해탈문을 열어줘야 되죠. 해탈문이 바로 출료라요.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해탈의 그 법문, 가장 좋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그 도리를 이는 적정천왕이 능히 깨달아 들어갔습니다. 세존께서 항상 대자비로서 중생을 이익하여 세간에 출현하사 법의비를 평등하게 퍼부어서 그 그릇에 꽉 차게 하시니 작은 그릇을 가지고 간 사람은 작은 그릇에다 담아오고 큰 그릇을 가지고 간 사람은 큰 그릇에다 담아오지요. 소승은 소승대로 법을 받고 대승은 대승대로 법을 받죠. 그 도리를 청정광 천왕이 그 도리를 능히 연설합니다. 이것까지만 하지요. 뭐. 다시 다음 청정해. 예? 그만해요. 그만합시다.